자, 여러분들 드디어 저희가 무려 원래 8시에 업데이트 됐어야 될 배드워즈 업데이트가 14분이나 밀린 끝에 드디어 배드워즈 시즌7 배틀패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요번 영상 여러분들 제가 15,000로벅스 이상을 지를 거기 때문에 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벅스도 많이 들어가고 기다림도 많았기 때문이겠죠. 자, 일단은 바로 지금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 랭크 티어가 없어졌어요. 네, 시즌이 초기화가 됐으니까 그러겠죠. 사람들 랭크 티어가 없어졌고 뭐야 얘는 왜 있어? 버그입니다. 버그. 대부분은 버그예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기존에 여기에 있던 거, 기존에 여기에 있던 저 골렘 같은 친구가 저 뒤로 넘어갔어요. 뭐지? 뭘 의미하는 것이지? 배드워즈 시즌 7의 테마는 약간 정글이랑 고대. 저 친구도 약간 고대 골렘 느낌 나잖아. 정글 고대 약간 그런 느낌 같아.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커스텀이랑 요 뭐야 랭크판 있던 게 이쪽으로 빠졌고요. 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잡소리 들으려고 이 영상 보고 있는 게 아니겠죠? 자, 여기 뭐가 또 뭐야 이거 뭐가 또 추가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거, 네, 배틀패스 흑우짓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배틀패스. 자, 근데 이거 뭐냐? 뭐지 이거? 키트. 뭐야 이거 처음 보는 키트인데? 일단 요거는 한나잖아, 그치? 실루엣만 봐도 한나인데 얘는 처음 보는 키트. 무슨 환영새 같은 거를 약간 그 영혼 조련사 약간 그런 건가? 그런 컨셉 같은데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키트 관련된 새로운 시스템 나온 것 같고 배틀패스 보겠습니다. 가자 배틀패스. 자, 일단 처음에 이 배틀패스 같은 경우에는 로비 가젯이랑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보는 재미가 있죠. 또 일단 무료 웹회 5레벨에 럭키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 이상한 크리에이트 뭐지 뭐 만드는 일단 이거 모르겠고 10레벨에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아직 안 나왔어요. 매우 불편한. 그리고 10레벨 유료의 킬 이펙트 아토믹 이거 약간 그 발로란트에 있는 그 아이온 느낌 나는데 이거 얼럭키가 들으면 좋아하겠네. 그래 15레벨 무료의 킬 이펙트 무슨 헬멧 같은 거를 씌우는 킬 이펙트인 것 같고 15레벨에 이제 또 유료의 슬로우 클랩 박수 치는 거죠. 20레벨에 커밍순. 커밍순이야 아직 안 나왔어요 진짜. 아 매우 불편. 25레벨에 기타 로비 가젯이랑 그 다음에 25레벨에 또 무슨 상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30레벨에 로비 가젯으로 테니스 라켓. 35레벨에 이제 지난번에 유튜브에 유출이 한번 떴던 이 뭐야 이거 엄버 그런 친구가 나왔고요. 무료 키트입니다. 35레벨에 무료 키트지만 지금 당장 쓰려면은 유료라는 사실. 퀴리팩트에 뭐야 이거 루미너스 스워드? 루미너스 스워드라는 키리팩트가 추가가 됐어. 약간 이거 그거 같아. 막 환영의 칼로 막 상대방 되는 거 아닐까? 좀 간지나게. 네, 45레벨에 또 이상한 상자 같은 거 하나 있고 보이드 도끼 45레벨에 유료. 네, 대망의 마지막 50레벨에 이제 50레벨 키트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것까지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문제는 이게 얘네가 원래 배드워즈가 업데이트라면은 최소 이제 배드워즈 업데이트라면 최소 키트를 3개 이상 3개 아니면 4개를 내줬는데 이번에 2개밖에 안 나왔어요. 배드워즈 일 안 해. 배드워즈 일 안 해. 이번에 2개밖에 안 나왔어. 이게 뭔 게임이야. 아무튼 예, 바로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잠깐만 배틀패스를 구매해야 되잖아, 그지? 일단 배틀패스 탭에서 일단 게임패스 탭에서 시즌7 배틀패스를 먼저 구매하겠습니다. 무슨 아까 그 환영새 같은 거를 이용하는 키트 같은데 뭐야 이거 플레이어 컨트롤 더 스피릿 올 영혼 부엉이를 컨트롤한다고. 근데 서포트 플레이어 언락 앳 플레이어 레벨 10. 아 이게 플레이어 레벨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플레이어 레벨이라 해가지고 이제부터 약간 배드워즈가 무과금 분들도 이제 키트를 얻을 수 있게 바꿔놓은 게 아닐까. 내 생각으로 약간 유출하자면은
뭔가 미션 같은 거를 하면은 플레이어 레벨이 올라가지고 플레이어 레벨 10레벨의 요키트, 20레벨의 요키트가 해금이 되는 게 아닐까? 프리키트 슬롯이라고 나와있잖아. 이게 뭘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뭘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희망하는 바는 그렇다라는 거. 아마 플레이어 레벨을 올려가지고 과금 안 하고도 키트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 같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아직 안 질렀던 거, 네, 배틀패스. 아, 게임만 하면 XP가 오른다고? 오케이, 확인.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틀패스 50레벨 바로 한 번에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야, 진짜 이거는 내가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할 때마다 손이 바르르 떨려. 자, 내가 이거는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할 때마다 진짜 눈물이 바들바들 떨리고 손발이 그냥 주르륵 떨리고 그냥. 오케이, 바로 질렀고요. 네, 키트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 뭐야, 렌트 키트. 아, 렌트 뭐야 이거. 아, 지금은 못 빌려. 그러니까 키트를 빌리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배틀패스에서. 야, 잠깐, 아까 얻었던 거 뭐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요 상자 같은 거 있는데 한번 가져 보자. 락커를 볼게요. 이모트 뭐야 이거. 킬이펙트. 아, 일단 킬이펙트에서는 바로 칼 차주고 로비 가젯. 로비 가젯은 아무거나 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벤토리에 뭐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요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또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 나중에 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패치노트. 패치노트에서 안 본 거 있나? 일단 뭐 신키트 이런 거 말고 게임 체인지 어쩌고 뭐 시즌 7 랭크는 뭐 어쩌고 내 할 바 아니고요. 어쩌고. 아, 뭐야, 이제부터 무료 키트 4개야? 아닌데? 왜 무료 키트 어? 뭐지? 아, 무료 키트 3개인데? 뭐야, 프리키트, 아울로트, 멜로디, 스타컬러트, 스텔라, 곰피. 아, 무료 키트가 아니구나. 레벨 20 달성해야 되는 거고. 일단 뭐 요렇게 추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요런 식으로 추가가 됐고 총 4개의 키트인데 지금 2개 열렸고 2개는 나중에 업데이트 된다고 하네요. 키트 이펙트, 킬 이펙트, 뭐 로비 가젯 요런 것들. 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커스텀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뭐야 이거. 뭐야, 맵이 맵이 싹 다 사라졌어요. 뭐야, 잠깐만, 버그야 뭐야. 맵이 없었어요. 커스텀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4대4로 갈게요. 아, 잠깐, 키트 안 꼈구나. 잠깐만, 키트는 일단 먼저 얘부터 껴보자. 얘 약간 모자 쓰는 키트 같긴 한데 모자 위에 약간 뭔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저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드 가리고 나서 이거 우리 클랜 서버에다 뿌려야겠다. 아, 바로 보도록.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거 건들 뻔했어. 잠깐만, 뭐야? 방금 뭐였어요? 일단 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 저기요. 뭐야, 이거 광석 같은. 와, 이거. 아, 이거는 그냥 얘는 키트 능력이 아니라 요번에 새로 추가된 것 같은데 무슨 광석 같은 게 나와있어요. 다른 기지에도 보면 있는데. 기다려, 이거 한번 깨보자.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한번 꺼내볼게요. 초반에 이제 굳이 생성기를 안 먹고도 요거를 그냥 깨가지고 철을 먹을 수 있다. 네, 너무 조금 주는데요? 야, 10개 먹을 거면 이거를 누가 쓰냐? 아니, 10개 먹을 거면은 이거를 누가 써? 굉장히 쓸데없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추가된다 봅시다. 일단 아까 잠깐 보였던 거 C키 누르면은 C가 잠깐만. 야, 게임 모드에 들어가가지고 오케이. 아, 텔레포트. 뭐야, 잠깐만. 잠깐, 이게 아까 이 바가 정확하게 다 안 찼는데도 그냥 텔레포트가 됐어요. 지금 이건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얘 기본 능력 중에 하나가 집으로 텔포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마 이게 능력의 전부는 아니겠지. 설마 이게 능력의 전부는 아니겠지.
설마. 어. 그 다음에 이제 아 텔레포트 헷. 요거는 유출 떴던 거 같은데 텔레포트 헷은 이제 모자를 던지는 거겠죠? 아 요렇게. 근데 그냥 쓰는 거 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잠깐 왜 안 써줘? 뭐야? 뭐 한 번 쓰니까는 이거 작동 안 해요. 야 무슨 이거 짱구에 나오는 엉덩이 외계인 폭탄처럼 생겨가지고. 야 거기 가만히 있어봐. 나 이동해 볼게. 설마 이거 상대방을 맞춰야지 되는 건가? 어 뭐야? 어 모자 어? 아 상대방이 모자를 쓰네. 오 아. 근데 잠깐만. 야 나 대머리 됐어. 대머리 됐어. 아 이게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나 이거 예언했다? 어 나 이거 우리 디스코드 사람들 나 우리 디스코드 친구들이랑 같이 이 키트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은 발로란트에 나오는 사이퍼라는 친구처럼 모자로 쓰는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을 쓰면은 대머리 되거든요? 모자 벗겨져가지고. 야 그럼 얘도 모자 던지면 대머리 되냐? 라고 했는데 진짜 대머리 됐어. 나 그냥 농담을 한 말이었거든? 근데 진짜 사이퍼처럼 대머리 됐어. 이거 예상도 못했네.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이렇게 던지면 대머리가 되는 것 같고요. 와. 그 다음에 C랑 V 스킬이 추가가 됐습니다. C 쓰면은 어? 야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아 C를 쓰면은 이제 뭔가 유성 같은 게 이동을 하면서 뭔가 텔레포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 뭐냐? 야 집에 에메랄드 나오나? 설마? 여기 약간 파란 색깔 광물 있는데? 우와 뭐야? 아 이런 걸로도 에메랄드 얻을 수 있어? 아 이러면 이제 굳이 자원 키트를 엄청나게 가져갈 필요가 없겠네. 집에서도 이렇게 에메랄드가 나옵니다. 이거 에메랄드 캐면 되겠다. 아 요런 메타의 응용, 요런 메타의 변화 아주 좋습니다. 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모자 이렇게 맞추고 멀리 가봐. 나 멀리 가. 잠깐만 나 이상한 거 발견했고. 잠깐만 저거 뭐야? 야 다이아의 저거 뭐야? 야 잠깐만. 오케이 살았어. 어 살았어. 아니 나 싸울 뻔했는데 모자 기술로 살았어. 자 그 다음에야 다이아몬드 저거 모누. 안녕? 아 때리지 마세요. 뭐야 잠깐만 야 너가 여기서 수호하는 골렘이냐 죽어라. 야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왜 이렇게 탄탄해? 죽으세요. 언제 죽으세요? 언제 죽어? 오케이 됐다. 오 다이아몬드 엄청 죽. 뭐지 다이아몬드 좀 주는데? 아닌가? 아 이게 약간 수호자 느낌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요즘 배도어즈 좀 눈치 있는 사람들 알 건데 요즘 배도어즈 메타 뭡니까? 집에서 나오는 집 방콕 메타. 여태까지 배도어즈 메타는 집에서 그냥 3티어 만들고 나서 에메랄드 복사하는 방콕 메타였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배도어즈가 하는 게 3티어에 막 비용을 늘리고 막 에메랄드 생성기에 에메랄드 생성량을 늘리고 아무튼 집 밖으로 나오라는 메타를 계속 만들고 있어 패치로. 집 안에서 하는 플레이를 계속 너프시키고 집 밖에서 하는 플레이를 강화시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마 요런 게 나온 게 아닐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초반에 무조건 3티어 찍으려고 그냥 곧 죽어도 3티어 찍으려고 다이아로 달리다 보니까 초반 다이아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몬스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나의 예상이고요. 나의 뛰어난 분석력. 자, C 스킬 봤으니까 다른 스킬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너가 먹어라. 자 V 스킬 뭔가 뭐지 이거? 피크 확인하다라는 느낌인데 뭐야? 어? 잠깐만 움직여봐. 아 내가 시야를 공유하네. 뭐야 잠깐만 싫어야 이 키트? 엄청난데? 잠깐만 대머리가 되는 대신에 난 이 녀석의 시야를 얻는다. 아, 지금 집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뭐 농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비키퍼 갔다가 뭐 양봉을 하고 있는지 3티어인지 2티어인지 야 잠깐 어디 가니? 뭐 이렇게 뻘짓을 해가지고 죽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시야 갔다. 잠깐만 나 근데 야 안 풀려. 야 안 풀려요. 잠깐만 상대방이 죽으면 시점 고정이야 맞게. 야
야 상대방 죽으니까 실점 고정이잖아. 아니 뭐지? 버그인가? 진짜 버그난데? 잠깐만 야 아니 회색됐어. 버그났어. 야 드론 이거 드론 갖다가 버그 풀 수 있지 않나? 야 드론 갖다가도 버그 안 풀려. 아니 심지어 드론 UI는 왜 나한테 보이는 거야? 아니 흑백워즈 실화야? 와 흑백워즈 야 이러니까 약간 무슨 게임 필터 낀 거 같고 옛날 게임 느낌 난다. 서브의 약간 그런 아무튼 모자 해터는 이제 요런 기능이 생겼다. 이렇게 텔레포트 하는 기능.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텔레포트 하는 기능. 집으로 이제 텔레포트를 할 수 있고요. 요 게이지 바가 어느 정도 뭐야? 아 뭐야 아 이거 나만 되는 기능이 아니야? 아 나만 되는 기능이 아니구나 뽑기는. 어 이 집 뽑기는 다 되는 기능인가 봐. 어 그럼 이건 얘 고유 능력이 아니고 모자 능력은 딱 두 가지. 이렇게 날려가지고 둘 중 하나를 정하는 거야. 모자에 맞추면은 얘한테 텔레포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얘 시점을 공유할 것인가. 자 이렇게 하면은 아 풀린다 어 풀렸다. 야 흑백워즈 풀렸다. 와 다이아몬드 제네레이터 헤브 뭐야 저거. 아 골렘이 리젠되는구나 저거. 이렇게 시점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스킬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텔포를 할 수 있다. 근데 데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어 데미지는 없고 그냥 텔포한다 딱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만 해도 상대방의 시야를 공유한다 상대방의 전략을 안다는 것만 해도 전략적으로 엄청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고인물들 단계 네 고수 단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야 이거 아 이제부터 머리 위에 플레이어 레벨 나오는구나. 요런 게 또 있네. 그 다음에 다음 키트 대망의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레벨 올려야 되니까는 못 쓰고요 지금 당장. 대망의 신키트 50레벨 약간 여자 닌자? 어 뒤에 칼집이 있는 거 보니까 닌자 신호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봐봐 보면은 어쌔신이야. 어 아닌가? 잘못 봤나? 아무튼 약간 어쌔신 같은 느낌으로다가 멋지게 나와줬으면 하는데 과연 진짜 그럴지. 자 두 번째 게임 시작했고 일단 게임 모드 먼저 치고 이번 판에도 역시나 초반부터 이제 요 철광석 초반에 설을 먹을 수 있는 철광석이 존재하고 뭐야 초반엔 다이아몬드 골렘이 없네. 약간 뭐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네. 그래 이거 뭐야 뭐가 됐는데? 어 뭔 소리야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일단 TP를 시켜볼게요. 자 상점 봅시다. 상점에 아 일단 요번에도 역시나 상점 아이템은 없고 V가 뭐가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때려볼게요 먼저. 어? 뭐야 이거 아 내가 때리는 공격에 고트딜이 들어가네. 근데 데미지 상태가 2라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잠깐 쟤 왜 계속 공으로 가. 아 3대 때리니까 3댐인가? 오케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V스킬 뭐야 어 잠깐 야 또 뭐 이상한 거 나왔다. 또 뭐 엄청난 거 나왔다. 또 엄청난 거 파이로 그런 거 나왔다. 자 데모니 에그 아 이거는 지금 저거인 것 같고 다른 플레이어와의 거리 그 다음에 타겟 데미지 4.2% 데미지 이걸 어쩌고저쩌고 아 타겟 약간 얘도 현상금 사냥꾼 그런 느낌이네. 현상금 사냥한 느낌이니까 액셉트를 한번 해볼게요. 에그를 액셉트하면은 아 요렇게 나오고 얘랑 이제 남은 거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잡아볼게요. 아 얘가 빨간색으로 빛나는구나 기본적으로. 죽어라. 오케이 잡고 나서 잡으면은 뭐 2등 뭐 있어. 뭐지? 뭐가 추가된 거지? 뭐지? 잠깐만요. 어 잠깐 세마. 아 이거 도트딜 고정이구나. 뭐야 어 저 어떻게 하실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도트딜은 고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방금 뭔가 현상금 사냥을 해가지고 얘를 잡았거든? 그럼 뭐가 좋은 거지? 뭐야 좋은 게 없잖아. 잠깐만 그린팀 레드팀 6 데미지 어쩌고 저쩌고 일단 데몬을 잡아볼게요. 데몬아
데모나 죽자 넌 나의 현상금 사냥 이렇게 잡으면은 뭐가 좋아진거지 잡으면 뭐가 좋아진거지 아 자신의 타겟한테 추가 데미지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타겟을 잡아야 되는거네 어 데미지 아 뭔가 타겟을 잡으면 능력치가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금 추가된 능력치가 안 보여 새로운 거 나왔다 아 요렇게 뭔가 뭐지 이거? 어 그러니까 딱 자신의 타겟 어 자신의 타겟한테 뭔가 특수한 데미지를 넣는다 해야 되나? 어 자신의 타겟 자체 왜 낙사해? 우와 블럭 이거 뭐야? 어 어디까지 올라가 저거? 이렇게 딱 타겟 하나 지정해가지고 타겟한테만 뭔가 추가 데미지를 넣는다던가 그런 기믹인 것 같아요 야 내 얘기 내 타겟이야! 오케이 잡아버리고 그러면은 타겟 데미지 아 이게 설마 이거 사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타겟 데미지가 늘어나나? 방금 6%였는데 이게 10%로 늘었거든요? 어 이게 타겟한테는 이만큼의 데미지가 올라간다라는 것 같아요 야 다음 의뢰 줘 다음 의뢰 내놔 다음 의뢰 자 다음 의뢰는 이제 오케이 얘한테 아 그러네 데미지가 늘어나네 한대 23댐 지금 보면 여기 데미지가 타겟 지금 보면 여기 타겟 데미지가 10%가 늘어난다고 써있죠 그 다음에 기본 데미지도 있는 것 같고 어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을 점점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타겟한테 주는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 약간 그런 기믹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는 그렇게 이득을 볼만한 게 없어 어 초반에는 그렇게 이득을 볼만한 게 없어가지고 초반용 키트는 아니야 후반 가봐야 돼 후반에 봐야 되는 그런 키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야 나 철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철 갑바 끼고 아 그러네 아예 그냥 내 타겟이 아니면은 능력이 안 들어가 도트를 빼고 결국에는 타겟을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나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데모나 와봐 야 철검 껴봐 철검 철검 껴봐 타겟이랑 한번 1대1 해볼게요 얼마나 센지 봐야 되니까 1대1 준비 타겟이랑 제 타겟이랑 1대1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배도질 많이 안 해가지고 PVP 실력 똥이고 데모니는 엄청 많이 있어요 요 상태랑 가볼게요 고고 자 잠깐만 기랄 자 타겟이랑 1대1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와 잠깐만 죽을 뻔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 내가 PVP 실력이 쟤보다 안 좋은데도 이기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키트인 것 같다 어 근데 이게 약간 겉으론 티가 안 나 이 키트가 뭐야 바람다 뭐 들어왔 어 뭐야 이거 아 저거구나 깜짝이야 어 아 잡으면 철 준다고 그래 잡으면은 약간 뭐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겉으로는 이 키트의 능력이 티가 안 나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뭐야 얘 키트 없네 키트 능력도 안 쓰네 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타겟이었음 뭐 요런 전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 암호 방어 지금 현재 데미지 2고요 데미지 2에다가 방어력 무시 이걸 방어력 무시 같죠 방무 11% 그 다음에 요건 뭐야 공격 딜레이인가 그러니까 타겟 데미지 10% 추가 이렇게 능력이 점점 쌓여간다 다음 뭐야 야 딜레이 줄여주는 거 잠깐만 자 일로 와봐 잠깐 얘 내 타겟 누구야 얘지 잡아봐 잡으면은 뭐야 이거 3초 이게 과연 공격 딜레이가 아닌데? 아 공격 딜레이가 아닌데? 뭐지? 일단 요거는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뭔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직까지 정확하게 뭔 능력인지 모르겠다
아마 요거처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타겟 잡고 타겟 잡으면은 그 타겟한테 해당되어 있는 능력치가 오르고 그 능력치는 다음 타겟을 공격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1대1 다시 1대1 와봐 와봐 다시 1대1 떠봐 준비 고고. 자 이번에는 저 불검이랑 한번 싸워볼게요. 죽어라 제발. 오케이 오 잠깐만 질 뻔했는데 칼 차이 나는데 이겼어.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더 강해지는 거야. 나를 꺾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더욱 강하게 만들 뿐 나는 더더욱 강해진다. 아 점점 강해지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실험할 거 하나 더. 상대방이 만약에 갑바가 세다. 상대방이 갑바랑 칼이 세면은 올라가는 능력치가 더 셀까? 원래 광보도 상대방이 세면은 자원 많이 주거든요. 자 다이아갑 맞추세요. 자 다갑 맞추시고 상대방 거랑 볼게요. 아 지금 근데 이게 불편한 게 리젠이 안 돼요. 아 이게 리젠이 안 돼요. 지금 다이아갑 맞췄는데 철갑이라고 떠요 아직. 자 보겠습니다. 과연 잠깐만 에메갑까지 맞춰. 자 에메갑까지 맞추자. 일단 잡으면은 먼저 저 의뢰 리스트가 초기화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에메가파를 잡았을 때 훨씬 더 좋은 능력이 뜰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되거든. 여태까지 우리가 노가파랑 가죽가파 상대로만 해가지고 좋은 능력이 안 뜬 걸 수도 있어. 아 오케이 뭐가 떴어. 오 요런 게 뜨는구나. 아 지금 시청자 줄었거든요. 지금 생방 시청자 2,000명에서 1,600명으로 줄었는데 저 줄은 400명이 뭐냐. 아 이거 키트 능력 별로네. 아 볼 거 다 봤냐고 나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걸 못 보겠지. 뭐가 새로 떴는데. 오 이게 잠깐만 에너미 테이크. 아 요런 뭔가 특수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바운티 요거는 딱 봐도 그거겠죠. 바운티는 딱 봐도 현상금이잖아. 요거는 뭐야. 데미지를 15% 올려준다. 오케이 바로 가. 자 죽을 시간이다. 와 한방딜 15댐씩 에메가빠가 녹아요. 일로와. 이게 반전인데? 이러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 또 뭐가 올라가는 거야? 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또 새로운 능력이 하나 추가됐어. 잠깐만 뭐가 엄청나게 세보이는 능력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또 됐다 나왔으면은 와 이게 아 그렇네. 이게 보면은 데미지가 21%가 증가해요. 얘를 잡으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갑바랑 칼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갑바랑 칼 상황에 따라가지고 더 센 놈을 잡으면은 데미지가 훨씬 세진다 뭐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야 데몬 PVP. 자 에칼 껴. 넌 나랑 1대1을 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널 잡으면은 20%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이지. 완전 쩔어. 아 엠버구나. 잠깐만 자 에메랄드 소드 줬다. 자 준비 1대1이다 이거 후반 사기야. 1대1이면 사기 확정이잖아. 자 고고. 자 1대1 떠보겠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오케이. 이거 엄청난데 같은 동일 스펙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뭐다 또다시 데미지가 올랐다. 지금 이게 갑옷관통 맞아. 갑옷관통 사기야. 갑옷관통에다가 추가 데미지에다가 뭐 이상한 능력 같은 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후반 갈수록 엄청나게 세지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반전인데? 이건 대반전인데? 아 또 뭐 나왔죠. 이건 뭐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2.7초라는 것 같은데 뭔 뜻이지?
번역을 해볼까? 자, 번역을 해보면은 지속이라고 뜨는데, 아, 부패 기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부패라는 디버프가 있는 것 같아 얘한테. 어, 아까 보니까 이게 한 대를 때려볼게요 일단은. 아, 어, 요거 요게 이제 내가 예상하기로는 부패 디버프가 아닐까. 그래서 요 디버프가 지속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닐까. 잠깐, 쟤 뭐야? 야, 중앙 이상한 거 나왔다. 이건 뭐지? 텔레포트 헤터. 자, 이상한 거 아이템 있고요. 중앙에 쟤를 잡으러 가볼게요. 야, 근데 얘는 타겟 안 되냐? 친구야, 넌 타겟이 없니? 없네. 오케이, 잡아와. 그냥 녹여.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야, 보스전 나왔냐? 야, 보스전 뭐야? 어, 야. 잡아. 녹여. 야, 내가 아프다. 안 되겠다. 야, 데몬아, 나의 제물이 되어라. 데몬 어딨어? 데몬아, 나의 제물이 되어라. 오케이. 여러분, 데몬을 잡아가지고 능력치가 더 세졌다. 일로와. 길. 오, 야. 나는 데몬을 잡아가지고 능력치가 더욱 강력해졌다. 이게 왜 이렇게 세? 일단, 선생님, 얘 너무 센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는 약하다. 와, 아, 얘가 보스였구나. 대략, 어, 잠깐만. 아, 뭐, 어? 얘를 잡으니까는 뭔가 뒤에 날개 같은 게 생겼는데 뭐지? 아, 축복, 데미지 증가. 이런 거. 그다 에메랄드도 한 5개를 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 어, 이 능력은 상대방의 갑바가 세질수록 더 강력해지므로 후반 완전 사기다. 지금 보면은 제가 얼마 안 잡았는데 지금 뭐야, 데미지에다가 뭐 방어력 무시 20%, 그걸 공격력 40% 증가에다가 부패시간 5.7초, 네, 뭐 이상한 능력까지 추가가 됐다. 뭐 요런 능력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네, 오늘 배드워즈 배틀패스 시즌7은 여기서 마무리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킬 이펙트 보겠습니다. 자, 레드팀 침대를 깨고요. 자, 레드팀 킬 이펙트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킬 이펙트 보러 왔습니다. 아, 잠깐, 얘를 타겟으로 해야겠다. 오케이, 타겟하고. 와, 아, 요런 칼 같은 게 레드 찍는 모션입니다. 그냥 깔끔하고 좋네. 어, 뭐 요렇게 쓰는 키트인 것 같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